5연승 도전합니다. 리언우 골키퍼 이상기, 전민과 하창래, 김용환, 이수빈, 정재용, 그 앞에는 완델손, 하승훈, 이진현, 최전방 주장은 김승대입니다. 이어서 원정팀 최용수 감독입니다. 유성훈 골키퍼, 황현수, 김원균, 김원식, 고강민, 고유현, 오스마르, 알리바이프, 윤종규, 최전방 투톱은 페시치와 박주영이 홈을 맞춥니다. 시즌 두 번째 겉발 더비 출발합니다. 왼쪽에 포항, 오른쪽에 서울입니다. 황현수 왼쪽에 고강민 가운데 넣어줍니다. 패시지 백패스 와요. 이어갔습니다. 고강민 자 반대쪽으로 가나요. 반발 나갑니다. 서울이 찬스를 정확히 살리지 못했습니다. 역시 윙백들이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좋은 찬스를 한 차례 만들어봤습니다. 네. 측면 따라 이수빈 앞에 오스마르 연결시켜 줬습니다. 이진현 전주 네, 패스 김승대 선수 뛰고요. 김승대 연결됐습니다. 김승대 낮게 연결 김원균 김승대 이상우 포항의 이번 시즌 서울 상대 첫 번째 유효 슈팅이 나왔습니다. 포항 팬들의 입장에서는 이 유효 슈팅을 서울 상대로 보고 싶었을 것 같은 기분이 굉장히 크고요. 반면 서울 팬들의 입장에서는 직전 경기 때 유효 슈팅은 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슈팅 과정을 내주는 장면이 굉장히 조금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박주영이 준비합니다. 코너킥 높게 올라갑니다. 맞습니다. 오스마르 빗나갑니다. 오스마르 헤딩. 또 올 시즌 서울의 또 다른 어떤 공격 옵션 오스마르 선수가 들어오면서 더욱더 세트피스에서 강세를 보일 걸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김원규 선수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원규 선수를 빼고요. 정현철을 전반전에 투입시키는 최용수 감독입니다. 오른쪽 한번 숙여놓고 왼발 짧게 네, 정현철 나올 수 있어요. 경기 그대로 이어집니다. 순간적으로 고유현과 패시볼이 쓰러졌고요. 세야드가 뜨거워집니다. 김승대 뜹니다. 김승대 가운데 이수빈 연결시키지 못했습니다. 오스마르가 결국엔 버텨냅니다. 더욱더 멘트를 잘 마크하면서 내려가야 되겠고요. 그 공간으로 올려야 되는 포항의 프리킥입니다. 완델손 왼발을 강하게 합니다. 위로 갔습니다. 직접 노려봤던 완델손입니다. 또 프리킥 상황에서 본인이 한번 시도를 해보는 상황도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예. 굉장히 좋은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윤종규 크로스 패시치 머리 네, 뒤쪽에 주영 잡아두지 못합니다. 슈팅보다는 조금 다른 선택을 했던 것 같은데요. 네, 수비 뒷공간으로 움직이면서의 볼을 받을 수 있는 모습을 한두 차례 보였어요. 예, 이수빈의 전지 패스 뒷공간 뚫어냅니다. 김승대입니다. 김승대 낮게 가운데 코너킥을 얻어냈습니다. 그리고 김원식 선수가 영 좋지 않은 곳에 좀 맞은 느낌입니다. 김승대 그리고 김원식 정말 어떤 좀 할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 완달손 템포 속여놓고 가운데 빼줍니다. 정재용 막판 라인을 끌어올리는 포항입니다. 완달손 들어갑니다. 완달손 왼발 있어요. 크로스 다시 완달손 뒤로 정재용 오른발 왼쪽 나갑니다. 정재용 완달손이 재차 내주고 정재용의 오른발 슈팅 정확히 골문 안쪽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전반전 빠르게 끝났습니다. 양팀 득점을 올리지 못했지만 굉장히 재밌었던 전반전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이제 45분 남아있습니다. 45분 역시 저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후반전 출발합니다. 진영 바꿔서 오른쪽에 포항 왼쪽에 서울이 위치합니다. 거칠게 나가지 않았고요. 반대 전환시킵니다. 천천히 오스마르 오스마르 올라가죠. 오스마르 대포알이 나왔습니다. 사실 저희가 보는 각도에서는 저는 골이 들어간 줄 알았습니다. 저도 들어간 줄 알았어요. 오스마르 선수가 노리고서 정확한 임팩트의 슈팅을 가져갔는데 와. 살짝 골 옆에 골 옆 그물을 맞췄습니다. 네. 김기동 감독도 칼을 꺼냈습니다. 하승훈을 빼고 최용훈을 투입시킵니다. 올라가는 포항 김승대 오른쪽으로 길게 받습니다. 네, 좋은 패스예요. 오른쪽에 이진현 떨어뜨립니다. 이진현 들어가죠. 이진현 왼발 여보세요? 살짝 나갑니다. 이진현의 왼발 이진현 선수의 장기죠. 네. 높은 위치에서 볼을 받은 이후에 안쪽까지 드리블을 치고 또 먼 각도로 슈팅을 하는 장면 굉장히 좋은 시도였습니다. 많이 나오고 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 선수들이 수비 사이에서 미드필드와 수비 사이에서 많이 움직여주면서 지금 볼을 막기 위한 준비를 가져가고 있고요. 완델소 빠릅니다. 그리고 가운데 전환 최용우 앞으로 최용우 잡아둡니다. 최용우 결정 한번 볼까요? 왼발 떴습니다.
골킥 선언. 엄청난 스피드의 완델손이었습니다. 빠르게 공격으로 작업을 마무리 가져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최영우 오른쪽에 김승대 앞쪽으로 쭉 뽑아줬습니다. 김승대입니다. 김승대 낮게 연결. 공격 연결됐습니다. 유상훈 슈퍼셉. 완델손의 오른발이었습니다. 이전에 포항이 득점을 만들었던 완델손 그리고 김승대 선수의 합작품이 또 한번 나왔습니다. 최영우의 멋진 킬패스 그리고 김승대 다리 사이 통과. 완델손이 전진하면서 오른발 슈팅까지. 이후에 좀 빠르게 골킥을 선언하면서 좋은 장면을 보여줬고요. 할 수 있어요. 빗나갑니다. 치고받고의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양팀이 박스 안에까지 가는 작업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박주영 선수가 좋은 슈팅을 시도했습니다. 박주영 공간 열리자 그대로 오른발 쭉 찢어지면서 이 서해부 일명 사타구니 쪽에는 부상이 입을 수가 있고요. 크로스 올라갑니다. 미원우 던져냅니다. 골라인 나가지 않았고요. 다시 걷어내고 있는 포항입니다.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더 좋아요. 좋은 패스예요. 김승대 오른쪽 열어줬고요. 이진현 들어가죠. 이진현 오른발 유상훈 정면입니다. 서울 역시 양한빈과 유상훈이 이번 시즌 계속해서 좋은 성의 경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뚝 떠서 헤딩 하지만 류현우가 와 왼손을 쭉 뻗어서 건져냈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김승대 잡아놓고 이진현의 역습 유상훈에게 걸리고 말았습니다. 완달손 왼발 크로스 가운데 오른발 곧 살아있고요. 김용환 다시 한번 올라갑니다. 그러나요? 최영우 위로 뜹니다. 마침표를 찍지는 못하네요. 네, 포항도 참 열심히 그리고 계속 두들기고 있는데요. 김기동 감독의 답답한 표정이 모든 걸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크로스 올라갑니다. 헤딩. 이상기가 머리로 끊었습니다. 고요한. 고요한 돌아나갑니다. 오른발 크로스 붙이죠. 가나요? 완달순 헤딩. 세컨볼. 알리바이프. 위로 뜹니다. 알리바이프. 박스 부근에서 중거리 슈팅이 굉장히 위협적으로 네. 계속해서 포항의 골문을 두드리고 있네요. 물론 사용했던 발은 다르지만 직전 3주전 대자뷰를 그릴 뻔했던 알리바이프입니다. 흘러나온 볼을 기다렸다가 좋은 타이밍에 좋은 슈팅 보여줬습니다. 이 경기를 마무리하고 있는 박주영, 윤준태가 들어갑니다. 그만저 포항 선수들이 더 많은 패스 횟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너킥 올라갑니다. 높게 올라서 뒤에 잡아놓고 윤주태 몸을 던집니다. 몸을 던져서 슈팅을 막아냅니다. 지금은 윤주태를 막는 수비수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길게 들어온 코너킥을 받아줄 선수가 없었는데 네, 윤정규 돌아나갑니다. 김승대 수비가 통했고요. 황현식 크로스 올라서 유완우 고유한 헤딩을 잡아냅니다. 완전 골을 넣겠다라는 의지가 서울 선수들에게 굉장히 강하게 느껴지고 있어요. 정현철 완달손 헤딩. 송민규 빠져나갔습니다. 앞쪽으로 연결시킵니다. 올라갑니다. 오면 좋은 공격 장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왼쪽에 김승대에게. 김승대 들어가죠. 김승대 가요. 김승대. 김승대 김승대 연결. 김도영 오른발 잡아놓고 김승대 왼발 막아냈습니다. 서울의 수비가 통합니다. 넣어줬습니다. 정현철 넣고 굴절. 김도영 뒤로 다시 한번 굴절 돌면서 김승대 때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경기 끝났습니다. 13라운드 빅매치 포항대 서울의 맞대결. 양팀 모두 득점 없이 0-0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오늘 양팀이 90분 동안 득점을 하기 위해 굉장히 많은 노력을 보여줬었는데 네. 굉장히 좋은 수비력을 양팀이 보여주면서 득점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김기동 감독 기동 타격 때는 5연승 결국 이뤄내지 못했고요. 일단 4연승 일단 5경기 무패에 만족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울 역시 통산 500승을 다음 성남과의 홈 경기를 미룰 수밖에 없게 된 오늘 포항대 서울의 맞대결입니다.